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별로 화를 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화낸 적, 아주 기억에 남는 화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하고는 이 셀모임 노트를 나누며 잠깐 나눴는데 대학생 때 제가 좀 정입합니다. 불의를 보면 감당을 못하는 이런 어떤 그래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럼 정입한데 같이 배구대회를 했습니다. 이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배구대회를 하는데 그 배구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배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해서 이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고 저도 그때는 좀 몸도 호리호리했고 근육도 좀 붙어 있었고 왕자도 제대로 있었고 제가 왼쪽 킬러였습니다. 그래도 사람 죽이는 킬러가 아니라 발리볼 할때 스파이크 하는 사람을 킬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서 스파이크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학교가 서로 모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야 우리가 이 못하는 팀한테 져주면 서로 이렇게 승하고 이렇게 패하는 것 때문에 제가 속한 학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알죠? 스포츠계에서요 승부 조작은 불법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승부를 조작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열을 받았어요. 제가 조금 열받고 너무 흥분하고 화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로 제가 인생에 화나서 눈물을 흘린 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어느 정도로 화나냐면 수백 명 대학생들이 모여 있고 저희 학교가 있었고 제가 그 학교 KCF 회장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화내냐면 제가 또 이렇게 흥분을 하면은 영어를 써요. 막 You guys, come on, let's go. 그때 미국에서 온 지도 별로 안, 한국에서 온 지도 별로 안 됐는데 막 영어 쓰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막 울면서 let's go 가자 막 그러면서 막 청년들 데리고 막 집에 돌아가자 그랬어요.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Jesus, a Christian sucks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은요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펠로우십을 하러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배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서로 펠로우십을 하는데 승부 조작을 해서 떨어뜨리자라는 것이 나왔다는 게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I was so upset. 정말로 화가 났던 적. 물론 그 화냈던 것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또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른 것을 통해서 화를 내도 또 거기에 대한 컨스퀀스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기억나는 아마 화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냈다는 것은요, 의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간직하고 있으면요, 이 화라는 부분하고 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 저 자신도 그 예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나는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아요. 이 화라는 단어가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원어의 뜻은 날카롭게 찌른다라는 뜻입니다. It's a sharp and poke to the people. 이렇게 하고 찌른다, 날카롭게 찌른다라는 뜻이 이 화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날카롭게 되어 찌르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돼서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일의 반응이 이루어져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 식혜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식혜 먹어보신 적 있는 분. 만약에 먹어보셨는데, 식혜를,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먹어봤을 텐데, 식혜를, 이걸 어떻게 통역할까? 식혜를 이 유리잔에다 담고요, 부면은요, 맨 처음에 하얗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혜를 그냥 놔두면은요, 조금 있다가 찌꺼기가 가라앉고요. 위에는 하얀 아주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다시 흔들면은 다시 뿌옇게 변합니다. 여러분, 화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나를 흔드는 일이 없을 때는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 있어갖고 맑은 물이 있어서 내가 별로 화를 낼 일도 없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충격이 와서 나를 흔들어 버릴 때는요. 내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뿌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안에 있었던 상처나 아픔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때 외부에서 그것을 자극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 성내는 겁니다. 번역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번역으로 적혀 있는데요.
여러 번역을 지금 찾아봤더니 touch, okay? Love is not touch 이라고 돼서 예민하지 않다 또는 Love is not irritable, 성미가 급하지 않다 Love is not quick-tempered, 빨리 흥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NIV에는 오늘 읽은 NIV에는요 Love is not easily angered, 쉽게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 화내는 그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보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밴쿠버 올림픽이 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에 저도 화나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화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자 3000m 계주였어요 여자들이 메달을 하나도 못 따다가 3000m 릴레이에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좋아했는데 심판이 반칙했다고 실격을 시켜버렸어요 안 봤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얼마나 흥분을 했냐면 저도 그거 보다가 흥분했고요 한국 신문을 보니까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심판이 누구냐면 예전에 미국 그 오노 미국 선수 그 오노가 그 할리우드 액션 아시죠? 이렇게 앞에 서서 뭐 무슨 그 김동성 형 그 선수가 있었을 때 크리스찬 될 거야 그 사람. 예, 김동. 그래서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뭐 팔을 해갖고서 이렇게 휘둘렀다고 자기에게 달 뻔했다고 이 할리우드 액션 때문에 그 김동성 그 선수를 실격시킨 그 호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심판이 한국 사람 미워한다.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다 열을 받았어요 뭐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열받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화나면 인터넷에 몰려요 몰려서 그 심판의 족보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다 막 띄웠어요 그 가족 상황 뭐 이런 상황 다 찾아내갖고 인터넷에 막 띄우니까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음이든지 야후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서치 엔진 그 사람을 찾으면 못 찾게 서치 엔진을 다 클로즈 시켜버렸어요 아마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서치 엔진을 클로즈 시킬 수밖에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흥분을 했으니까 흥분하고 화나는 건 괜찮은데 남의 막 일일이 그냥 사생활까지 이름 어디 다니고 애들 학교 몇 시에 출근하고 뭐 어디 가고 와 이런 사생활을 왜 올려놔 뭐 찾아가고 때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화를 내는 것은 괜찮은데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분들은 화를 참 잘 낼까요? 잘 참지 못하고 화를 이렇게 잘 내는 그런 여러분 대부분요 우리 안에 상처가 또는 우리 안에 나만이 갖고 있는 예민한 것들이 있을 때 많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해 보면은 가인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라는 그 분하다 그 화가 났다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화가 났다 angered라는 단어가 400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화났다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4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예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창세기 4장이에요 그런데 화났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도 창세기 4장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였냐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분하여 화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화나서 자기 동생 죽였습니다. 화난 자체까지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이 됐어요. 뭐예요? 거절감이에요. 리젝션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그 리젝션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분을 화를 꼭 다른 모습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